다시마, 들깨가루, 그리고 그 뭐죠? 새우 가루, 아, 모든 다 산에서 넣었구나. 나는 거, 바다에서 나는 거 모든 거 그냥 다 넣어서 뽀글뽀글 끓이는데요. 아. 아. 먹기 아주 잘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원래는 잘하는데 원래는 잘하는데 내가 가끔 안 하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신영이가 진짜 더 민망해. 하기도 안 하면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게 뭘 넣는다를 다 봐야지. 그렇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 가장 이 싱싱하고 우리가 건강한 게 텃밭에서 따는 음식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오면서 가면서 며칠씩 걸리잖아요. 그럼요. 이게 요즘에 뜨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기 집 근처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라. 동네 아줌마들이 만들어낸 채소들을 그 사람들이 사서 같이 먹는 거. 또는 자기 집 텃밭 이렇게 갈아서 거기서 나온 거 먹는 거. 이게 요새 전 세계에서 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죠. 아, 어렵죠. 어렵죠. 네, 우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두부도 좀 넣으셔야지. 이제. 고추도 이렇게 조금 잘라서 이렇게 넣어야 입에 들어가도 좀 매콤한 맛이 조금씩 나지. 파 좀 조금 넣으셔야지. 여기 대파. 맨날 좀. 잔소리쟁이야. 여기 좀. 되지 않나요? 저기 좀. 여기서. 소리가 많아. 두부가. 박사님 같으시다요? 뻔하지. 뻔하지. 박씨들은 못 참지. 못 참아. 내 평생에 한번 오늘 해보는 건데 피곤하다 그러냐 거기서. 진짜 초대해놓고 피곤하다 그러냐. 삐졌어. 국민 건강 주치의 왕 삐짐. 박사님 많이 감사합니다. 고춧바냥을 해주셨으니까 봉주는 이만큼만 조금 그래 봉주는 정으로 냉기니까 안 냉기면 안 돼.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아유, 여기에 고기 하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먹어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한 사람, 이게 뭐냐면, 이게 무 좀 먹어봐. 갖고 와. 맛있다. 그죠, 안선영? 고소하죠? 그럼 이게 먹지만 마시고 뭐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드시죠? 드시고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아유 가지예요 가지. 너무 매워. 고추고추 매운 것 좀 짭. 너무 좋아요. 색깔이 있잖아. 안토시안이라. 이 안토시안이라는 갈색 색깔은 항산화 효과가 무지하게 세요. 그래서 이런 색깔이 있는 채소나 과일이 나오면 바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옥수수도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이게 훨씬 좋아요. 이거보다 이 하얀 거보다 훨씬 좋아. 저런 걸 나오면 이런 색깔 나오면 바로 먹어요. 학생 일요일마다 청계산을 가서요. 이런 거를 사고 호박을 사다가 달달 볶다가 그냥 새우젓 넣어가지고 간해서 고춧가루 넣고 마늘만 듬뿍 넣고 그냥 그걸로 호박국처럼 먹고. 아우 얼마나 좋아요. 네. 그거는 어디가 좋은가요? 우선은 호박이라는 거가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채소들이잖아요. 칼로리가 적어. 그래서 요새 우리가 너무 먹어서 살이 찌니까 다이어트. 좀 덜 먹을 때 그렇게 해서 먹으면 좋죠. 그게 참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요런 애들 밥, 요런 옥수수, 그다음에 고구마 이런 애들이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이고 애들이 먹으면 조금 있으면 배가 고파. 금방.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할 때도 배가 안 고파지게 조금씩 단백질을 먹어야 돼. 그게 뭐냐? 두부나 계란이나 뭐 생선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그러니까. 먹어야 돼. 채식을 하는 방법도 따로 특히 있어요. 아니 채식만 하시면 사실은 영양적으로 좀 그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고기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상황이에요. 요즘 뭐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은 완전히 이런 채식으로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우 예술이야 이거. 이거 언제 오나 여지껏 기다렸어. 약간 쌉싸름하지만 미혼을 안 넣습니다. 아우 최고예요. 그냥 싱싱한 걸로. 공주님 입맛에는 어떤 거 예술이다 예술. 아, 맛있어요. 콩은 단백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콩을 이건 발효를 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발효를 하게 되면 콩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정상적으로 다 녹아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또 콩을 그렇게 발효시키면 비타민 B하고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2라는 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 비타민 B12는 장수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된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쌍수를 들고 먹어야 돼요. 된장. 그 대신 너무